네. 에코프로빔 코스닥 시총 상위 1등 네, 이렇게 됐는데 뭐 유무상 증자 이슈죠. 네, 네,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도 핫하게 올라가고 지금 9%는 올라가는데 오늘 뭐 2차전지 섹터가 업황이 좋아서 올라간 이 에코프로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한 주당 세 주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로 진행하는데 네. 이번에 전체 그 발행 총 그 한 5천억 중에서 1천억 정도는 20%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 시장에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게 시장이 자금 조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죠? 5천억 원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4,700억 원은 해외 증설 자금이 들어간다는 게 9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0일이 유증 기준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증 기준일이 6월 28일인 인데요. 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라고 나오는데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통상적인 얘기는 오늘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네.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6월 28일 날 무증 기준일 그 결제 기준이니까 26일까지 이걸 무증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까지 만약 수익이 난다면은 익절을 하시고요. 주식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락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신주가 상장이 되면 주가 밑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때쯤에 추가로 들어가는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당연히 우리가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공식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진행하는 케이스. 과거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이런 똑같은 케이스로 진행했었고요. 네. 대단히 큰 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일단은 유증 기준, 무증 기준을 좀 체크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실적도 에코프로뱀 좋죠. 네, 좋습니다. 실적도 네. 좋고요. 실적에 좀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네. 저희 본 코너에서 세 가지 종목의 무상증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DL-ENS이고 하나는 서진 시스템이고 하나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런데 네. 흐름을 보면은 DL-ENS는 흐름이 약하고 서진 시스템은 흐름이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위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예, 긍정적이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DL-ENS를 왜 빠지노?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예, 그 건설주가 지금 좀 안 좋아요. 원자재 값의 네. 상승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또 강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또 드라이빙이 좀 나와줘야만이 건설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동력이 좀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만은 DLNC 갖고 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이유는 딱 삼박자를 얘기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 굿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적인 부분 좋다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오늘 좀 크게 증가하면서 9%나 이렇게 뿜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샀는데 내일도 빠졌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뭐 글로벌 전체 그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와주면은 에코프로 BM도 빠지겠지만은 그렇게 급락이 안 나와준다면은 에코프로 BM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자 469,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목표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5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 14%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목표가 업사이드가 더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